클레망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게이마르 아니면 카이막이라 불리는 음식이고요. 그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가시죠. 두 번째 가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줄이 엄청 길던데, 오늘은 안 길었으면 좋겠다. 크레망스, 내 이런 사람이야. 다른 게 되게 궁금한데요. 하나는 피나파로 사볼게요. 집으로 출발. 클레망스가 맛있어 했으면 좋겠는데, 클레망스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버터 같은 거, 치즈, 크림, 이게 굉장히 맛이 진하고 풍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런 유제품들의 감동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두 개 다 샀다. 이거를 하나는 부모님 드리려고. 한국에는 초복이라는 날이 있어요. 날이 더워지기 전에 뭐 고단백 이런 것들을 먹는데, 내일 삼계탕 만들어 먹기로 했거든요. 가는 김에 이런 걸 사서 부모님한테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유제품이니까 냉장 보관을 했다가, 이런 거 좋아해요. 대체가 안 되는 음식들 체험해 보는 거. 네,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바로 냉장 보관을 해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게 어제 사온 카이막인데요. 그리고 네, 이거는 카이막은 아니고요. 이 가게가 중동 디저트 전문점? 중동 컨셉의 가게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아니면 먹어볼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듣기로는 물소젖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빵을 데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칼막이라고? 궁금해? 원래는 아침에 먹는 음식이라고 했지, 오빠가. 근데 둘다 완전 다른 제품 같아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럼 얘 먼저 먹을게. 밑에는 그 꿀이야? 그냥 크림 냄새야. 맞죠? 어떤 느낌이야? 그냥 달콤하지 않아. 아예 꿀이 있어서 조금 달콤한데 크림은 입에 시원하고 맛 부드러워. 그리고 맛이 강하진 않아. 그래서 아침에 맛 강한 음식 먹기 힘들잖아. 그리고 아침에 이 맛이 없을 때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름 때. 특히 여름 때. 하나 먹어봐. 해줄게. 어때? 맛있지? 나 지금 다른 나라 어제부터 음식? 있던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있어. 어. 배고팠나 봐.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거야. 우리 여봉봉, 예민해질 때는 비건하거나 설탕 다른 어때? 것도 먹어보자. 그러니까 근데 아직 조금 방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프랑스 크림 그 리퀴드 타입 그어 있고. 조금 조금 더 있잖아. 확실히 얘는 더 두꺼워. 완전 진하단 말인가? 진? 더 진하다. 물 같지 않은 거. 진해. 나도 느꼈어. 하나씩 먹어봐. 여보 먹고 나도 옆에서 같이 먹게. 일단 맛 보고 해보가. 빵이다. 프랑스 빵 아니어도. 빵의 느낌인 건 알아? 그게 있어? 내 피에 들어있어. 너무 귀여워. 첫 번째가 되어주세요. 오케이. 내가 먹어, 오빠한테 줘. 아니, 옆으로 먹어. 두 개가 다른 가게야. 그러니까 맛도 다를 수 있어. 맛도 달라. 맛 달라?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느낌으로 달라. 물 들어있는 느낌? 얘는 습기 있어. 얘는 조금 더 건조해. 말이 되나? 먹어봐. 건조해진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건조? 드라이? 근데 맛있어. 둘다 맛있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그래서 뭔가 똑같은 음식 알아도 뭔가 조금 살짝 달라. 신기해. 쿠나파도 먹어주면 안 돼? 그래서 쿠나파. 그거 먹고. 배고프니까 계속 먹고 싶지. 근데 일단 나도 먹고 싶어서 여보가 한 번씩 다 먹고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한 거랑. 그래서 위에 거는 뭔지 몰라. 이거는 피스타치오 가루. 먹어주세요. 잘 튀는 맛이야. 완벽하네. 잘 튀는 맛이에요. 맛있다는 뜻인데. 맛있어. 달콤하고 버터? 버터 향이 그래? 나고. 전혀 예상이 안 간다. 오빠 줘? 아니면 내가 먹어? 예쁜 먹어. 맛있어. 일단 그 나도 세팅을.
해봅시다. 아까 든 생각인데 빵을 바꿔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세요. 조금 세. 근데 맛있어. 나는 딱 한 번. 네. 이렇게. 먹어. 하세요. 이게 뭘까? 코코넛 같기도 하고. 근데 코코넛 맛 안 나고. 아니, 밑에 있는 거 버터 아니겠지? 기름 아니겠지? 소스라고 했어. 소스? 거기서 뭐 밟고 있는지 궁금해. 확실한 건 살이 엄청 찔 것 같아. 칼로리가 높을 것 같아.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으면? 지로 칼로리야. 아, 근데 진짜 그 칼로리 생각 안 하고서라도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엄마 집에 삼계탕 만들러 가잖아. 그때 엄마한테 소개 좀 하고, 자, 일단 그러면 대충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해줘. 세이트. Take four. 밀가루 있잖아. 밥에 갔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전에 거 쓸 거야. 이 하는가? 하하. 남편의 사랑. 아니야. 우리 엄마가 메인이니까 우리 먹고 왔어. 엄마도 어떻게 먹나 하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아빠 진짜 안 드셔도 돼요? 뭐? 이거 진짜 안 드셔도 돼요? 뭔데? 많이 남아. 빵 다 먹지 말고 배부르잖아. 요거를 많이 먹고. 빵 맛은 어때 아빠? 괜찮네. 이게 무슨 뭘 만든 거야 지어서? 우유? 물소. 물소? 물소 치즈. 물소. 물소 젖을 만든 우유를 만든 거. 우유는 우유네. 근데 좀 특이한가 봐. 거기만의 곡 저기 특이한 뭐 그런 맛이 있나 봐. 아침에 피리 가서 이것도 이거 잘하는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쪽도 흘리면서 먹었어. 많이 먹으면 이게 그래도 안 먹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안 먹어보면은 뭐랄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거야. 상상하기 힘들어. 그래서 사왔지. 근데 터키에서는 아마 여름에 더워서 이거 시원하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거예요. 맛이 궁금했는데 막 그렇게 막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꼭 먹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 7,500원인데 7,000원. 요거 하나가?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좀 더 딱 먹어. 안 먹으면 내가 먹어. 이거 냉장 보관해? 냉장 보관해. 일단 그거 여기까지 스위스 서적 스테이트 마무리 스테이트.